니콘의 차세대 풀프레임 DSLR 카메라 D5입니다. 니콘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6에서 최상위 DSLR D5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D5는 작년 3월 발표한 D4S 이후 2년 만에 공개하는 모델인데요. 새로운 멀티캠 20K 오토포커스 센서가 장착되어 153포인트 AF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화질과 감도 설정과 무관하게 초당 12장의 고속 연사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14비트 RAW 촬영에도 최대 200장 연속 촬영을 지원하죠. D5는 니콘 FX 포맷 CMOS 이미지 센서와 화상 처리 엔진 XSpeed5를 탑재하여 요요 화소수 2082만과 iOS 102,400에서 최대 328만까지 확대가 가능한 사용 감도를 지원하며 1840x2160 UHD 해상도에서 초당 30프레임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3.2인치 터치 패널 모니터와 XQD CF타입 메모리 카드를 2개 장착 가능한 더블 슬롯, 최소 전력 소비 모드 설정 등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니콘의 차세대 풀프레임 DSLR 카메라 D5는 3월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